왔다 갔다 오셨다 가셨다. 일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인기구나. 굉장히 힘든 것. 좋아요. 제가 최근에 국물닭발에 맛이 들어가지고요. 원래 무뼈닭발밖에 안 먹었는데 그 국물닭발 그리고 거기에 졸여져 있는 당면, 거기에 굉장히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. 불스떡볶이에 국물 무뼈닭발이 맛있어요. 그리고 엽기 떡볶이에 닭, 이거 떡볶이집에 닭발이 그 맛있어요. 드셔보시길. 타그제이케이 유미래 있습니다.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, 사실. 아, 카더가든 오빠랑 그 정도. 저희 엄마 아버지 또 저희 애인날 언니 매니저 오빠 사장님. 이랑 미래 언니. 그래서 저 다들 저를 싫어해요. 맨날 찡찡거려가지고. 저는 이 매력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거 찍은 거라가지고 있다 없다 해요. 매력이 왔다 갔다 오셨다 가셨다 합니다. 뭐 예전에는 책도 많이 읽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피곤해지니까 아주 멍하게 TV 보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요. 운동도 해요. 근데 이게 약간 운동을 해서 나는 건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일 화보 찍을 때 큰일 나겠는데?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돌려막기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홈트 음악 없이 하거든요. 조용한 거 좋아서. 근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에 음악 없이 운동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도끼를 품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 들었어요. 근데 전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. 박찬욱 감독님 영화 다 좋아하는데 친절한 금자씨 제일 좋아해요. 친절한 금자씨 나레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. 그냥 제 삶을 살 때 가끔씩 그 나레이션을 붙이기도 해요. 2020년 10월 9일 자리에서 일어난 비비는 무뼈닭발을 시켰다. 나는 특별하지 않다.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는 점이었어요. 사장님 도박이랑 자국이란 노래 가장 좋아합니다. 전 그렇게 가창력이 좋지 않고 사실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로 좀 더 사람들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. 제가 아무리 팬도 언니 노래 잘해요 이렇게 나네요. 귀여워요. 언니 귀여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내가 뮤지컬의 주인공인 느낌으로 노래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심취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하면서 불러야 돼요. 오바한다. 네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제가 아미네, 리안나, DJ 칼리드, 로살리아, 드레이크님, 아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. 네, 있어요. 되게 못해요.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잘해요. 근데 연기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가수들 사이에서는 넌 진짜 연기 잘한다 하고 연기자들 사이에서는 너 진짜 노래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. 네. 현실적인 소원이 약간 있다면은 로또에 당첨돼서 돈으로 막 다 해결해서 앨범을 만들고 싶다? 돈이 없으면 앨범을 되게 발품 뛰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. 누워서 말만 하면 다 준비해서 일어나가지고 하고 다시 누우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. 불량식품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. 사발면 같은 데 있잖아요. 그 전자레인지도 막 돌려먹고 막 그러거든요. 완전 대박. 몸에 완전 환경으로 대박 짐. 그래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먹어도 살 안 찌는 몸을 갖고 싶다. 너무 좋지 않아요? 세상에 저는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먹고 싶어. 그냥 이걸 계속 그냥 가지고 싶어. 잠시도 쉬기가 싫어요. 네, 맵고 국물 자작하고 양배추 들어있고 당면 들어있는 걸 진짜 좋아해요. 거기 밥 말아 뚝딱 먹는 걸 진짜 좋아. 일이 없을 때 나 자신이 쓰레기 같다라는 그런 기분과 일이 너무 많을 때 힘들어 죽겠다는 그 기분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저를 괴롭혀요. 남자 저희 가족이랑 팬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를.
사장님이랑 유리 언니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화 보기 무비 나잇을 해요. 저희 회사가 가끔씩 밤에 모여서 같이 영화 두 편씩 보고 그러거든요. 되게 재밌어요. 평론 막 하고. 네? 제일 최근에 어제 봤는데 파이트 클럽 봤어요. 파이트 클럽 안 봤다니까 사장님이 파이트 클럽을 안 봤다고?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. 파이트 클럽 재밌었어요.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쟤 뭐 원래 저런 애구나.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. 혹여나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생겨도 큰 실망하지 말자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밝은 면에 저만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시거든요. 흑과 백이 공존하는, 음양이 공존하는 그런 그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농담들이랑 되게 시니컬하고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거를 되게 다 편집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니요. 저희 회사랑 의논해줘요. 꼭. 음식인데 이성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자라 하고 잠 고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잠. 삼겹살 소주, 치킨 맥주. 치킨 소주인데. 치킨 소주. 밥. 밥. 집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. 예쁘고 귀엽다. 상큼 발랄. 여름 겨울 이렇게. 로또. 갖고 싶은 거 가창력. 김영성. 똑같은 걸 왜 두 번 말하시는 거죠? 에스콰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요. 안 하면 주세요. 아, 어? 여기가 구독인가?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끝났죠? 뭐 해서.